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9도, 구미가 4.3도, 안동이 2.8도, 포항도 5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구와 구미가 영하 5도, 안동이 영하 8도 등 모두 영하권으로 춥겠고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인 모레와 일요일도 아침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겠지만 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 전 대표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개헌이 우리가 정권교체에 성공하는 것은 물론 정치교체까지 이룰 수 있는 길이라며 문 전 대표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개헌에 앞장서 주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문재인 전 대표는 현 시점에서 개헌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손님들이 몰려와서 긴 줄을 서서 입장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졌습니다. 유통공룡의 등장으로 대구에서는 유통업체들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아침부터 손님들이 몰려와 수백 미터 줄을 이루고 있는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정유경 총괄사장이 참석한 개장식 이후 백화점의 문이 열리자 손님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옵니다. 연면적 33만여 제곱미터에 입점한 매장만 700여 개. 신세계 센텀시티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큰 백화점을 찾은 소비자들은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 여기가 처갓집인데 오늘 날짜도 여기 오픈 날이랑 맞고 해서 네, 들려봤어요. 네, 되게 색다르고 네, 재밌네요. 와서. 층층마다 상품을 구분해 진열하는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상품군을 섞어 진열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백화점 한 복판에 미디어 타워를 설치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고 이른바 전국 맛집들이 대거 입점했습니다. 또 지역 최초로 대형 아쿠아리움이 들어섰고 야외 테마파크가 조성돼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을 겨냥했습니다. 저희 대구 신세계는 먹거리, 놀거리, 즐길거리를 한꺼번에 쇼핑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의 등장으로 지역 유통업체들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고 특히 전국 유일의 향토 백화점, 대구 백화점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대형 업체들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경쟁력이 있는 반면에 지역의 대구 백화점이라든가 지역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유통 공룡 신세계 백화점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넓어졌지만 기존 백화점들과 주변 소상인들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시는 2025년까지 1,660억 원이 투입되는 신천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구시는 현재 신천의 유지수로 사용되고 있는 오수정화수 대신 낙동강물을 하루 10만 톤을 끌어들여 유지수로 활용하고 신천대로 위를 가로지르는 녹도를 조성해서 김광석 거리를 찾는 사람들을 신천으로 유입시킬 계획입니다. 또 신천수달의 가치를 알리고 도시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녹도 위에 신천수달 생태관을 만듭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국정위기 상황이 이어지자 경상북도가 25개 분야의 지역안정대책을 시행합니다.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7개 반 38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이 공직기강과 부정청탁, 부착비리를 집중 감찰하고 AI와 산불 발생 억제, 저소득층 지원 강화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신속한 재설 대응 체계 가동과 전통시장 화재 점검, 지역 물가 안정 관리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주에서 지난 12일에 이어서 어제 또 규모 3.3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경주에서는 이달 들어 불과 보름 만에 규모 2.0 이상 지진이 7차례나 발생해 지난달 총 발생 건수 7건과 같은 수준으로 여진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549차례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학계에서는 진앙지 주변의 큰 단층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어 경주에서 강진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대구시 달성구은 옥포 지하차도 인근에 있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55살 이모 씨가 몰던 덤프트럭과 53살 최모 씨가 몰던 버스가 충돌해 버스 승객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